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분석하는데요. 탑승권 등급에 따라서 생존자를 예측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따라서 예측을 했었죠? 네, 성별에 따라서 이제 생존 여부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탑승권 등급에 따라 가지고 과연 생존자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먼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train.csv 파일을 엽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틀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서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할 때는 성별을 먼저 선택하고 분석을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해서 이게 추천 차트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탑승권 등급 네, P 클래스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차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추천 차트를 누르니까 이번엔 분산형이라고 나왔어요. 분산형이 나오고 아까 보여줬던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P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문자 형태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의 C열을 전체 다 선택을 하셔도 괜찮겠어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셀 서식이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 형식이 요거를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에 표시되는 것도 지금 눈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컴퓨터는 얘네들을 이제는 텍스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P클래스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 다시 추천 차트를 눌러봅니다. 이번에는 추천 차트에 묶은 세로막대형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동시에 아까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 2, 3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P클래스, 클래스 타입에 따라 가지고 지금 탑승객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클래스 같은 경우는 1등석 같은 경우는 지금 216명, 2등석이 184명, 3등석이 491명입니다. 1등석이 2등석보다 더 많은 거는 조금 의외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지금 학습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바이브드, 생존한 경우만 따로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생존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 1등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36명, 2등석이 네, 87명, 3등석이 네, 119명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율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율로 살펴보면 1등석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16분의 136. 그러면 0.62. 나왔죠? 그 다음에 612%, 그 다음에 2등석 같은 경우는 좀 낮네요. 47%, 3등석은 네, 24%. 자, 1등석이 생존율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등석, 3등석 순으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자, 1등석이면 살아남았다. 그리고 2등석이, 3등석이면 네, 생존하지 못했다.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가설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서밋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 열어주시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P 클래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P 클래스에 따라서 서바이브드가 어떻게 되는지, 서바이브드가 어떻게 되는지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중간에만 삭제를 해버릴게요. 여기는 지금 안쓸 거니까요. 이 클래스까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if, p 클래스, 죄송합니다. if, p 클래스가 1이면 survived,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됐죠? 자, 1이면 서바이브드, 그렇지 않으면 0. 3이니까 서바이브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기에서 틀 고정을 시켜놓고요.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 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서바이브도 하지 못했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일부 이제 1등성의 경우에만 서바이브도 했다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컨트롤 C 하시고 오른쪽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V 값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C 열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test.csv인데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예. 저는 submit pclas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작업을 미리 해봐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지만 여러분은 처음이시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이 다 됐으면 이제는 컴패티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타이타닉으로 타이타닉 컴패티션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음 서밋 프리딕션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제출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아까 중간에 좀 다른 거를 먼저 한번 세미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70몇 퍼센트 정도의 점수가 보이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파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끌어넣습니다. 자, 서밋픽 클래스 요 끌어다가 넣습니다. 업로드 하고 있죠?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픽 클래스 프리딕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하게 이름을 붙여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서미션 버튼 눌러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정확도가 67.224%가 되었습니다. 네, 나쁘지 않죠. 아까 70몇 퍼센트에서 그것보다는 떨어졌지만 성별로만 인식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법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정보를 더 합쳐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남성은 모두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남성이면서 1등석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성은 모두 살았다라고 우선 뭐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모두 살았다. 그리고 남성 중에서 1등석인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티켓 등급만 가지고 타이타닉 데이터의 생존자를 예측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다음번 실습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